여러분도 오늘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먹방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일구버거가 원래 맥도날드 그 최초의 햄버거였죠. 그래서 이제 빅맥이 나온 이후에는 보통 그 빅맥이 그 맥도날드를 그 뭐냐 어떻게 대변하는 그런 대명사가 됐는데, 그러다가 일구가 부활했어요. 일구버거가 부활을 한 다음에는 지금은 일구버거랑 빅맥이 좀 양분을 하고 있죠? 아니면 쿼터파운더 치즈를 드시는 분도 있고. 근데 일구버거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. 그 일구 해시브라운이 나왔더라고.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모양새가 두꺼워 보여요. 그래서 이 해시브라운은 도대체 무슨 맛의 차이가 있는가? 제가 한번 좀 구분을 해보고 싶어서 일구오버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. 자, 오케이. 썸네일 이걸로 바꿔. 이 햄버거 두개 먹방 위해서 저는 최근에 미리 칼로리를 쫙 빼놨어요. 똥도 많이 싸고. 잘 먹고 잘 싸는 법, 아예 그걸로 카테고리를 바꿔야 될것 같아. 먹방을. 일구오는 뭐 이제 하도 자주 먹어가지고 무난해졌어요. 일구오가 이제 되게 흔한 먹어야. 그냥 고기 패티에 베이컨에 그런 양상추에 드레싱, 토마토 그. 그 빅맥 소스가 이 아일랜드 돼지인 같고요. 그러니까 빅맥에는 피클이 있거든요. 여기도 피클이 있으려나? 어쨌든. 근데 빅맥은 약간 그 피클이 섞여 있어서 약간 그런 매콤한 드레싱이 있는데, 195는 매콤하진 않아, 솔직히. 살짝 그 양념이 다른 것 같아서. 오리지널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. 안으로 한 번. 이게 구운 양파가 좀 약간 일반 양파에 비해서 조금 단맛이 나요. 노렸네, 노렸어.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자세를 좀 바꿔봤어요. 이제 아주 삐져나와 죽으려고 하는 해시브라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느 쪽 먹어야 되니? 있어요. 감자튀김이 되게 납작한데? 라이언 시아님 어서 오시고요. 그래서 자 여기 앞으로 보여줄게요. 여기 앞으로 보여주면 여기 요 부분에 그 감자튀김 있죠? 감자튀김인데 좀 그거가 그냥 포인트인 것 같고 다른 거 모르겠어. 진짜 솔직히 다른 건뭔 차별인지 모르겠어요. 그냥 레드 어니언
양파 조금 더 들어간 거? 토마토도 두 개네. 토마토가 더블이야. 이거 치즈 맛 났고. 드레싱 소스는 똑같아요. 감자튀김만 따로 먹어보면 안 되나? 글쎄. 어차피 오늘 방송 끝나고 요 먹방 부분만 아예 따로 빼서 올리긴 할 거예요. 좀 자르고 그래가지고 자막은 근데 많이 안 붙일 거야. 귀찮아.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건더기가 또 이쪽을 삐져나갔어요. 맛의 차이는 못 느끼겠어. 맛의 차이는 따로 못 느끼겠고요. 그냥 좀 고급스럽게 먹고 싶으면 이 토마토 감자, 그러니까 감자 튀김을 그냥 일단 얹은 것 같아. 해시브라운 포테이토 해가지고. 근데 약간 이건 지금 제 솔직한 느낌인데요. 튀김옷이 너무 두꺼워. 감자인 건 알겠는데 좀그 감자 그 해시브라운 포테이토 할때 너무 그 겉이 두꺼워. 제이지드류님 어서 오시고요. 지금 생방송이고요. 이거 그19 해시브라운 이거 하고 19 오리지널하고 비교해서 먹고 있어요. 그냥 솔직히 말하면 뭐가 더 맛있고 뭐가 덜 맛있는지 그거는 솔직히 그 차이가 미세해서 거의 미세해. 87년생 선수 아직 만으로 29이고요. 87년생이고.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이두 가지가. 그래서 그냥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시브라운으로 드셔 한 번쯤은 드셔봐도 될것 같아요. 저는 뭐 어디 소속된 사람은 아니고요. 그래서 진짜 내 객관적인 판단으로 굳이 감자를 더 드시고 싶지 않다 하면 그럼 저는 그냥 이거 19 오리지널 먹을 것 같아요. 그냥 금액이 몇백 원더 비싸서 그런 건데 그거는 그 뭐냐 그 해시포테이토 튀김하고 그 해시포테이토 튀김하고 그 이제 레드 어니언 그거 좀몇장더 썰어져 들어간 거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진짜 이건 객관적인 판단으로 한 번쯤은 이 해시브라운을 먹어봐도 괜찮아요. 맛은 괜찮아. 근데 굳이 이게 여기 영수증 있는데 그 해시브라운 라지 세트가 7,800원이거든요? 라지 세트가 500원 비싸요. 아니, 400원인가 500원인가 비싸. 7,000원대 초반이거든요? 세트로 시키면. 그리고 195도 아마 세트로 시키면 7,000원이 안 돼요. 195는. 그래서 몇백 원 차이 나는 건데, 굳이 이 가격으로
굳이 해시브라운을 사 먹을까 하면요. 저는 차라리 그냥 1구 오리지널을 사 먹을 것 같고, 이 해시브라운 그 가격을 비슷한 그 맥도날드 메뉴가 쿼터 파운더 치즈가 있어요. 차라리 그거를 먹겠어.